11일 토요일 예, 비가 추도 내리는 가운데 김영한 가요제 예, 오늘 장성동 문화극장에서 예, 예선전을 치르는데요. 11시부터입니다. 지금 참가자들이 속속 예, 도착하고 있네요. 그죠? 자, 영광 문화예술 진흥회 55번 참가자. 예. 11시 예선에 앞서 출처 측의 관계자들과 또 스태프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 준비하는 예, 현장 모습입니다. 품이 있느냐를 저는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요. 왜냐면 가요제를 나오고 뭐 그냥 가요제 나와서 내가 손받고 집에 다 모셔놓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요제를 나왔다는 거는 또 가수가 되기 위한 등용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수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런 어떤 가수는 달란트가 많아야 됩니다. 재능이 많아야 됩니다. 노래도 물론 잘해야 되고 끼도 있어야 되고요. 무대 매너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의상이라든지 저는 그런 걸 중점적으로 봐서 우리 제4회 김영광 가요제 본선에 어떤 분을 진출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면은 밑에 보면은 이름, 번호, 이름, 그 다음에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자, 그대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부터는 앞에 하신 분 보시고 그대로 또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든 그대의 모습 지그시 바라봅니다. 함께 한다 틀 모두가 멈춘 것만 같아요.
지금 김영광 가요제로 인해서 받으신 곡을 받으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부르실 곡은요, 김영광 가요제에서 받은 곡입니다. 진정 모르십니까? 들려드립니다.
앞에서 호랑이가 잡으러 온 것처럼 다 이렇게 쫄아 계세요. 자,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자기 실력을 100% 120% 발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기다리는 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지치지 말고 화이팅 해주세요.
가슴에다 묻지 말아요. 만나서
슬픈 동안 떠나가 또다시 못볼 때 너무나 가슴 아파라. 이기호 본부장님 넣으세요. 자, 먼저